킥복싱 완성 5주차 크로스와 핸드블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는 마찬가지로 기본 자세에서 오른발 뒤꿈치, 골반, 어깨, 펀치, 가드까지 툴을 이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툴을. 근데 크로스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잽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잽이 더 긴 줄 알지만 이 상태에서 주먹이 하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거리를 대줬을 때 오른발 뒤꿈치를 돌리면서 몸만 제대로 돌려주면 크로스는 닿고 크로스는 닿는 거리지만 잽은 닿지 않는 거리에 되는 거예요. 잽은 안 닿고 크로스는 몸을 돌려주기 때문에 카운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올 때 핸드블럭으로 받아주고 얼굴 들어오는 거 봐서 카운터로 받을 수 있는 게 크로스입니다. 첫 번째 용도로 카운터로 많이 받아주실 수 있고 두 번째로 크로스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오른쪽에 있는 어깨를 앞쪽으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왼손과 왼발을 세게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앞손하고 앞발이 앞에 나와 있어서 세게 쓸 수가 없는데 크로스를 나와서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훅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중이 실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왼발도 마찬가지예요. 왼발도 그냥 앞에 나서 쉬기보다는 크로스를 먼저 줘놓고 몸을 감아져 있던 거를 풀듯이 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 주고 바로 돌려주면서 몸통을 꼬았다가 풀어주면서 다시 몸통을 꼬인 몸을 감았다가 풀어주는 느낌으로 크로스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로스의 용도는 오른손으로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키아와 자주 쓰는 건데 뒷손으로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그래서 앞손만 당비를 하려고 했던 상대한테 기습적으로 툴을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게 대부분 로우킥을 오른발 로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로우킥 주다가 갑자기 로우킥을 주는 척 하면서 크로스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세 가지 용법. 첫 번째는 카운터로 받는 거, 두 번째는 몸통을 돌려줘서 왼손을 세게 쓰는 거, 왼손 왼발 세게 쓰는 거, 세 번째는 크로스로 공격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반격, 핸드블럭. 핸드블럭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으로 막아주시는 건데 되게 빈번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뭐 원이라든지 아니면 투라든지 뭐 투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 정사각형이 하나만큼 이동이 됩니다. 몸을 던지면 체중이 실릴 때 펀치를 뻗어서 쫓아오게 되는데 그만큼 뒤로 물러나 주시면서 오른발 뒤꿈치 뒤로 오른발부터 빠져주시면서 이 손바닥을 자기 공격이 들어오는 상대방 앞에 막아주면서 가드를 올리면서 뒤로 빠져주십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굽지 않게 팔꿈치에 힘을 주시면서 백스텝을 밟아주십니다. 그럼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빠지실 수 있고 원투로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상대한테 시간을 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원이든 투든 원을 주든 투를 주든 다 왼손으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그리고 이 어깨를 붙이기 때문에 폭성에도 방어가 돼요. 반대쪽은 반대쪽은 이쪽으로 가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드를 견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뒤로 빠져주면서 내가 시야를 확보가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뒤로 빠져주시면서 받아 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터를 노려주실 수도 있고 받아주고 위기를 하면서 훅을 준다든지 아니면 크로스로 받는다든지 나도 반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받아주다가 상대방 잽을 내 글러브로 걸어서 카운터를 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이게 핸드블럭. 그리고 웬만한 주먹들은 핸드블럭을 하다가도 이 손으로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견제를 하는 척을 하다가 상대방의 잽을 내려주고 잽을 먹인다든지 내려주고 툴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걷어주고 때리는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손을 더듬이처럼 견제하실 수 있게끔 공격과 방어, 머리 움직임과 공격과 방어, 그다음에 크로스, 뒤로 빠져주기, 걸어서 카운터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와 핸드블럭에서 핸드블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이었습니다.